EV6 배터리팩 이게 들어온 상태인데 이게 하부에 충격이 있어가지고 제품을 교체하고 저희가 받은 배터리팩인데요. 이쪽 하부 쪽이 파손돼서 이쪽 배터리가 하나 둘 육안으로는 두 개 정도가 지금 약간 이렇게 파손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셀은 다행히도 파우치가 뭐 터지질 않아서 뭐 아직까지는 작동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스캐너로 이 배터리 팩 전체 셀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여기 보면은 BMS하고 이렇게 옆에 파워 릴레이 그리고 CMU 이 유닛 두 개를 신품으로 지금 교체를 해가지고 이 배터리 기존에 충전 정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. 이게 신품이기 때문에 기존 저장된 데이터는 없고 지금 현 상태의 배터리 팩의 상태를 스캐너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원래 이게 이제 차량에 꼽혀져서 스캔을 하는데 지금 GIT에서 이 배터리 팩만 가지고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커넥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커넥터를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커넥터에 이쪽 부분에 BMS 연결 부분에 연결을 해서 이 스캐너를 여기에 꽂아서 이렇게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게끔 개발된 제품이고요.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이브6 2022년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BMS 배터리 시스템 검색을 하면 일단 현재 이렇게 고장 코드는 없는 걸로 나오고 BMS 센서 데이터 이제 현 배터리 팩의 상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. 배터리 팩 충전 상태가 지금 60%로 나오고 그리고 팩 전압 720V 이게 지금 팩 최대 온도하고 최소 온도 지금 현재 여기 실내 온도가 23, 4도 정도 되니까 지금 최대 온도는 지금 정상으로 24도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지금 배터리 모듈 온도로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 통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 모듈 온도도 지금 마이너스 50도로 나오는데 여기 전체 이제 배터리 최대 최소 온도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모듈 온도를 봤을 때 지금 영하 50도로 나오는 게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. 전에 기존에 이 BMS를 원래 달려있던 BMS하고 파워 릴레이라든가 CMU 원래 있는 걸로 이거를 촬영했을 때 당시에는 정상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BMS라든가 파워 릴레이 이걸 신품으로 지금 교체하고 나서 지금 스캔을 한 결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신품으로 교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약간 이 통신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
전체적으로 최대 온도, 최소 온도를 봤을 때 정상으로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 모듈 온도라든가 여기 셀 전압도 마찬가지로 최대 셀 전압, 최소 셀 전압 3.74V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찍어서 위로 이렇게 나오고 최대 온도, 최소 온도 이렇게 이제 위쪽에 지금 빼놓은 게 최대, 최소 셀 전압과 온도를 빼놨는데 그 밑에 각각 모듈 온도라든가 내려보면 이렇게 이제 배터리 셀 전압, 셀 전압 각각 이렇게 표시되는 게 5.10으로 나오는 게 약간 오류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. 이 전체 최대 최소는 정상으로 나오는 것에 비해 지금 온도라든가 각각 모듈 온도라든가 온도가 마이너스 50도하고 여기도 보면은 외기 온도가 지금 23도인데 87도로 나오는 거라 여기 각각 셀 전압이 5.10V로 나오는 거라 이게 약간 수치상 오류인지 통신상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전부 5.10V로 지금 나오죠. 총 96개의 셀이 있는데 각각 셀 전압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나오고 있고 이제 모듈 온도도 전부 영하 50도로 지금 나오고 있죠. 이게 BMS를 신품을 달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충전했던 거라든가 그런 정보는 안 나올 겁니다. 여기 보면은 셀이 180 몇 개지? 190개, 92개네. 약간 통신상 지금 갑자기 미지온도 뜨고 오류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충전 횟수라든가 급속 충전 횟수, 누적 충전 에너지 이런 게 지금 0으로 나오는 게 이게 BMS가 초기화돼서 그 전에 정보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맞는 것 같고 여기 이제 각각 192개 셀을 192개 이게 전압 5.10V는 수치상으로 잘못 나오는 것 같고 약간 지금 통신 오류가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. 온도도 그렇고 지금 CMU를 두 개를 신품으로 교환을 한 거고 BMS하고 파워릴레이나 BMS 문제 같진 않고 CMU를 교체하면서 CMU가 실질적으로 이게 배터리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장착된 게 CMU 모듈인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가 있고 이게 하나가 이쪽 4개 각각 모듈 4개를 담당하고 이쪽 4개는 얘가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각각 이 CMU 하나가 이쪽 판 4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 거 4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리고 총 8개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온도 센서 검은색이 온도 센서고 이게 이제 주황색이 이 모듈의 그 전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전류 이런 거를 확인하는 배선인데 와이어링인데 그게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요. 이 모듈로. 그래서 이 모듈을 교체하고 나서 이 초기값 교체 등록을 안 해서 그
그럴 수도 있고, 제 생각에는 일단 기존에 장착된 걸로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이상이 없이 떴었는데, 지금 교체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뜬 거를 보면은, 저 교체하고 나서 뭐 교체했다는 뭐 부품 등록이라든가, 지금 이 상태 배터리 적어 가지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차량에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저희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고, 기술적으로든 뭐 자료적으로든 좀 더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현재 이 상태가 나온 건지 확인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EV6 배터리 팩 스캔을 마치겠습니다.